46번입니다. 해충의 개념적 범주와 방제 수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을 물어봤네요. 자, 1번 보겠습니다. 돌발 해충은 간헐적으로 대발생하여 밀도가 경제적 수준을 넘는 해충이다. 자, 맞는 표현이죠? 주요 해충, 관건 해충과 돌발 해충 제가 비교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건 해충, 상시 해충 같은 경우는 효과적인 천적이 없어서 인위적인 방제가 필수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거죠. 그러나 이 문장 자체가 굉장히 좀 어거지가 있다는 느낌도 있기 때문에 저는 세모라 일단 표기를 하겠습니다. 잠재 해충, 즉 돌발 해충이라든지 2차 해충이 될수 있는 그런 잠재 해충은 유연 천장이 다량 존재하여 자연적으로 발생이 억제되는 해충이다. 네, 맞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천적들이 어느 순간에 사라지거나 기상 이변 현상으로 인해서 갑자기 증가하는 것이 잠재 해충에 대한 정의였죠. 맞는 말이었고요. 응애나의 진드물 같이 입만 가해하는 해충은 과해를 가해하는 심심한 해충에 비하여 경제적 피해 수준의 밀도가 낮다. 아니죠. 이말 같은 경우는 과수원이면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나 과수원 같은 경우도 열매 또는 잎에 가해를 하여서 수확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것입니다. 때문에 응애나 진딧물은 굉장히 방제를 잘 해야 되고요. 특히 응애 같은 경우는 아바믹틴이나 기타 핵시와 족수를 사용해서 철저하게 전방위 응애와 같은 광식성 응애류는 꼭 반드시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다고 할수 있겠고요. 나머지 보겠습니다. 경제적 피해 허용 수준의 밀도는 방제 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으므로 경제적 피해 수준의 밀도보다 맞다. 자, 피해 허용 수준이란 말은 뭐냐? 경제적 피해 허용 수준은 우리가 방제를 했을 경우 경제적인 이익이 나기 때문에 경제적 피해 허용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 말인즉슨 밀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죠. 따라서 맞는 말이고요. 자, 47번입니다. 방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을 물어봤네요. 물리적 방제는 포사, 매몰, 차단 등의 방제 행위를 말한다. 제가 이거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방제는 법적 방제, 물리적 방제, 화학적 방제, 기계적 방제, 생물적 방제, 생태적 방제 총 다섯 가지의 방제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기계적 방제는 포유, 박매, 파소, 진차, 포살법, 매몰법, 유살법, 차단법, 진동법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포살, 매몰, 차단 같은 경우는 물리적 방제가 아니라 기계적 방제에 들어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이 틀린 겁니다. 나머지 볼게요. 생활권 도시림은 인간과 환경을 동시에 고려한 방제 방법으로 더욱 요구된다. 맞는 말 같죠? 3번 법적 방제에는 두 가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식물 방역법, 즉 외부에서 외국에서 수입할 때 식물 방역법을 통해서 방제를 하고요. 소나무 재산충병의 방제특별법, 이거는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하는 법령이라고 제가 두개 말씀드렸고요. 때문에 법적 방제의 의미, 정의 맞는 말이고요. 생물적 방제는 천적이나 곤충, 병원성 미생물을 이용하여 해충의 밀도를 조절하는 방법이다. 자, 맞는 말이죠? 행동적 방제. 행동적 방제가 무슨 말일까요? 곤충의 환경 자극에 대한 이에 따른 행동 반응을 응용하는 방제 방법이다. 행동적 방제 방법은 자, 나오질 않았습니다. 이거는 제가 세모를 칠게요. 제가 제 머릿속에 있는 법물기 생생화의 행동적 방제는 제 머릿속에는 없어요. 그러나 1번 물리적 방제에 대한 설명이 100% 틀리기 때문에 저는 1번이라고 적겠습니다. 기역, 니은에 대한 방제 방법, 이것도 역시 법적 방제, 물리적 방제, 화학적 방제, 기계적 방제, 생태적, 생물적 방제를 이해하고 계시면은 매우 쉬운 문제였다고 하겠습니다. 자, 감벌이란 말이 나왔네요. 그럼 생태적 방제였죠. 그리고 PM을 1.5cm 이하로 파쇄를 한다. 뭐였죠? 파쇄법이죠. 파쇄법은 뭐였습니까? 법물기 생생화, 즉 기계적 방법에서 포유, 박매, 파소, 진짜 파쇄법이 있었죠. 때문에 기계적 방제가 맞고요. 따라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쉬운 문제였어요. 49번입니다. 수목해충의 예찰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예찰이란 해충의 분포, 상황, 발생 시기, 발생량을 사전에 예찰하는 일이다. 맞죠? 온도 곤충, 온도와 곤충 발육의 선형 관계를 이용한 적선 온도 모형으로 발생 시기를 예찰할 수 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RT는 AT 플러스 P, 우리가 발응률을 계산하는 공부를 했었습니다. 때문에 맞는 말이고요. 축차조사법은 해충의 밀도를 순차적으로 조사 누적하면서 방지 여부를 예측한다. 제가 이건 문제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직접 조사 방법에는 전수조사, 표본조사, 축차조사, 원격탐사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전수조사는 거의 불가능하고요. 표본조사는 표본 설정에 대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산림에서는 불가능하지만 조경에서는 제가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거기다 제일 중요한 축차조사 같은 경우는 해충의 밀도를 조사하는 방법으로서 많이 사용된다고 제가 언급을 했고요. 원격탐사의 특징으로는 지상조사도 병행되어야 된다는 단점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때문에 축차조사법에 따른 방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말은 맞는 말이겠고요. 4번 연령생명표는 어떤 시점에서 존재하는 개체군의 연령별 사망률을 추정한 것이지만 취약 발육 단계를 구분하기는 어렵다. 제가 연령생명표를 제가 해충학 책에서 다뤄본 적이 없습니다. 때문에 저는 이 문장이 맞는지 틀린지를 제가 구분을 못하겠어요. 따라서 저는 세모 표시를 하겠습니다. 해충이 수목을 가해하는 특정 발육 단계에 도달 시기와 발생량을 추정하기 위해서 환경 조건과 기준 범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솔꺽지깍지벌레라든지 솔리복파리, 소나무 재산충병 같은 해충은 우리가 발생 지역과 발생 시기를 조사하죠. 왜냐? 발생량을 조사하기 위해서요. 때문에 5번도 맞는 말이고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